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홍대에 나왔습니다. 홍대에 JS 갤러리라는 또 피규어 박물관, 애니메이션 뭐 장난감 박물관이 생겼다고 해서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나가는 데는 이미 오픈을 했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는지 따라오시죠. 여기입니다. 2층에 JS 갤러리라고 멋있게 간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느낌. 우리 후니버셜 스튜디오처럼 그냥 내가 그냥 막 장식장 때려놓고 바닥에 뭐 그려서 하지 않은 느낌? 갑자기 커튼을 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총괄 기획했던 신희수라고 합니다. 어제 이 막 인플루언서 분들 다 모셔가지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제가 네. 못 왔어요. 아, 너무 아쉬웠어요. 쉬시는 날 제가 아니 뭐 나와가지고 추가 수당 이런 거 받으시나요? 그건 아닌데 괜찮으시나요? 아 그럼요 괜찮죠. 홍대 한복판에 뮤지엄 드디어 우리가 이제 네. 홍대 오면은 피규어를 이렇게 관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홍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6개월에 한 번씩 리뉴얼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왜 그런 힘든 결정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전시장 자체가 네. 후니버설처럼 엄청 딱 크고 이랬으면은 저희도 이제 고정을 했을 텐데 네. 작으니까 변화를 많이 줘서라도 사람들이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저희가 창고에 피규어가 진짜 너무 많은데 그거의 6분의 1 정도밖에 여기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잘 되면 우리 합칩시다. 무혈 입성 이런 거 아니야? 일단 먼저 볼게요. 네. 여기가 시작인가 봐요. 대치카 오상우 저기 네. 선생님의 네, 작품들. 밀림의 왕자 레오나 사파이어 왕자나 저 뒤에는 저기 요술공주 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겠는데 신비한 메르모 막 이런 거 모르겠네요. 방영은 안 했거든요. 오. 저 뒤에 네. 그림도 뭔가 조금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얘랑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와. 이쪽은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봤던 다 연도까지 다 돼 있네요. 도라에몽도 79년생이에요. 야 여기 또 마치모토 레이지 작품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상원 TV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어떤 장식장에 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딥했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체험은 안 되나 봐요. 유티보스가 힘들어서. 아, 그렇죠. 아 이쪽에도 철인 28호부터 해서 그랜다이저, 게타, 강철 지그까지 있습니다. 얘들 이런 피규어들은 또 되게 새롭습니다. 이거 하룩 선장도 보이고요. 은하철도 999라든지 하룩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피규어가 좀 생산이 되거든요. 돈이 되면 2024년에도 1970년대 걸 계속 만들더라고요. 아 여기가 이제 건담 섹션인가 봐요. 아, 뭔가 보면은 나름의 그 섹션마다 주제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식장 끝나는 공간마다 전시 테마가 이제 상단에 배치돼 있고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시대에 맞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작가가 어떤 스토리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담은 영상들을 같이 틀고 있어요. 우리도 저런 거 하나 하자. 내가 TV 조그만한 거 하나 살게. 와 여기 건담 진짜 여러분 이거 실물 보셔야 됩니다. 여기 4대는 그냥 사이즈 자체가 다르네요. 저희 회사에서 네. 원형 개발팀이 있어요. 그래서 3D 모델링을 통해서 풀 레진으로 뽑은. 풀 레진이에요? 네. 얼마면 파실라나? 판매는 좀 어렵지만. 그러네요. 안 넘어오시네. 와 이거 짐이죠. 네. 와. 하이부스트. 쌍모총을 쓰는. 와 파실라. 멋있다. 제가 이제 영문 이름이 짐이거든요. 아. 외국 나가면 짐 된다고. 성원이 건담도 많이 보셨어요? 저는 건담은 시드, 데스티니, 더브로 뭐 요 정도밖에 안 봤어요. 건프라 하시는 분들도 건담 안 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냥 건담의 그 로봇 자체를 좋아해서 모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야, 요 엑시아도 있네요. 요 두 제품은 PG의 제품을 추가 파츠를 레진으로 뽑아가지고 같이 자꾸 구매 리스트가 알죠? 늘어나는 거 아, 멋있다. 야 신안주 이것도 풀 레진이에요. 네, 요거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가핑거님이라고 네. 하신 분한테 의뢰를 해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유니콘 1호기부터 2호기 네. 이제 그 라이벌 신안주까지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한 채? 이런 좀 귀한 제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JS 갤러리가 앞으로도 더 뭔가 사람들한테 많이 환영을 받을 것 같아요. 후니버셜 오시면은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용산 건담 베이스에서도 요 사이즈는 있는데 뭔가 좀 달라요. 사진으로 해놨는데 이게 용산 건담 베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담을 이 원형사분 중에 한 분이 혼자 독수공방하셔서 만든 제품입니다. 월급을 받아가면서 1년에 이거 한 채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한 채 만드셨어요.
얼마나 열정과 장인의 땀이 들었겠습니까? 개폐김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같은 덕후들은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야, 고추 안 열리나? 이쪽은. 자, 여러분 아랫줄도 보셔야죠. 넘어오세요. 여기는 또 건담에 나왔던 이런 피규어들 네,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마크로스 프론티어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얘가 근본입니다. 네.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이거는 도색을 해주신. 그래. 네. 와, 너무 예쁘네요. 그 도쿄돔에서 공연하는 그 콘서트 있어요. 네.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들었던. 이게 이 기구 때문에 땡땡땡땡땡땡 내지 마. 이게 이 기구 때문에 뒤에 좀 큰 건담들도 있는데 얘들도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 사이즈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것 같은데요. 네. 24분의 1. 와, 이 뉴 건담. 네. 뒤에 핀판날까지 너무 멋있다. 그리고 뒤에도 저기 사자비예요? 네, 사자비. 와, 너무 멋있다. 사인도 있네요. 요거는 제작자분의 사인인가요? 네. 이정호 빌리진 활동하시는 이정호. 자크도, 와, 이것도 진짜 멋있다. 샤 전용기 자크예요. 되게 퀄리티 좋아 보여요. 이런 디테일들 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 밑에는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작품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슈퍼맨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드래곤볼 유년기부터 해서 뭐 피콜로, 베지터, 프리더 사가, 셀 사가, 부우 사가까지 다. 저는 이제 SHF를 선택을 해서 액션 피규어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SHF 정리해야 되겠다. 나도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실물이 훨씬 좋네. 호호 아줌마. 저 호호 아줌마가 또 참 작아지잖아요. 투덜투덜 아저씨 아줌마가 펼치는 꿈속 같은 일어나요 바람돌이. 근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건 뭔가 개인 작가님한테 그래서 얼만큼 부자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90년대네요, 그죠? 네. 슬램덩크도 이렇게 또 제 최애 애니가 요 사이버 포뮬러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조금 뭐 많이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이버 포뮬러는 훨씬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또 지브리 애들 걸 많이 네. 또 해놓으셨고 요 녹색 괴물 요 머리 나 닮았다는 얘기 또 많이 들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까지.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리뉴얼해서 또 어떤 컨셉으로 하실지는 뭐 저희는 아직 들은 건 없지만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니버셜 스튜디오도 제발 좀 와라. 택시 타고라도. 22시간 해주시나요? 어? 이런 애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이거 프라임원으로 된 네. 타고 있는 것도 밑에 1층에는 그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오.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와, 여기는 조금 이제 어른 취향으로 네. 뭔가 바뀌네요. 이 베르세르크 이쪽 애들인가 봐요? 네, 프라이먼 제품들. 와, 이런 애들은 뭐예요 도대체? 조금 잔인합니다 여러분. 요거 네, 베르세르크를 안 본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쟤는 저기 화성 침공 나왔던 애 아니에요? 뇌가 너무 크네. 파이브 스타 스토리 기체들인 것 같습니다. 총인가요 얘? 네네네. 총이 죄송한데 2m 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부터 와, 근데 진짜 기체들이 좀 기사들 느낌이잖아요. 네. 너무 예쁘다. 성우님 이런 거 따로 의뢰해서 전시해 놓을 생각 없으세요? 없죠. 나는 알죠. 무조건 가성비야. 싸게 많이. 자, 여기는 이제 6번 섹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의 황금기. 점프 작품을 좀 다루는 섹션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이 알라바스타. 한국판 더빙을 봐도 눈물이 나고 일본판 원작 목소리를 들어도 눈물이 나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 아, 요거는 또 니코로비 잡혀있을 때인가 봐. 네, 버스트콜 갈동할 때 그때인가 보다. NES 로비 맞아. 어느 호텔 로비보다도 그 로비가 되게 크잖아요. 이런... 반응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요런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요. 근데 굉장히 90년대 생이신데 좋아하시네. 얘 카이도가 진짜 세잖아요. 네. 얘가 지금 얘한테 한 X 지나? 스포 할까 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블리치인가 봐요. 네. 얘들도 여기에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섹션을 6개월 뒤에 바꾸실 때 뭐 염가 처분 이런 거 대환영이거든요. 아, 네.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루토도 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명장면 중에 1위로 꼽히는 요게. 가이가 각성을 해서 마다르를 패는. 또 이쪽에는 데스노트. 헌터도 있고요. 유이백서. 얘는 뭐예요? 그 헌터의 명장면을 두 개의 레진을 딱 갖다 놨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물을 쏟으시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저기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지 해가지고 지금.
아, 이누야샤. 근육맨 2세. 네. 마루코는 9살도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 일본의 검정 고무신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와,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 마법 소녀의 역사를 담아보려고 하는.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죠, 제가. 카드캡터 체리 닭봉을. 아, 네. 홍콩 가서 4만 원 주고 그거를 네, 사왔던 기억도 있는데. 피치피치 마치? 피치피치피치. 캐릭캐릭 체인지. 와, 잘 모르는 애들인데. 저희는 세일러문, 체리, 뭐 요 정도. 그게 없어요. 전설 속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냐? 피치. 웨딩 천사 피치. 웨딩 피치 쪽이. 어! 있네? 아, 못 봤다. 친구들이 없어서 그랬구나. 피치네. 제일 좋아했어요. 여기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좀 모아놓은 칸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또 제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오, 아, 너의 이름은 유일하게 아는 거 나왔다. 날씨 아이도 있고. 어머, 스즈메 문단속도. 아, 요 다섯 채는 나도 전시해놓고 싶다. 여기는 또 강철의 연금술사도 보이고. 디지몬입니다. 포켓몬이랑. 90년대생들이 네. 정말 좋아하는 뭐 최애 애니메이션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요. 나중에는 마블 DC 스타워즈 쪽도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마블 DC 스타워즈 레고는 후니버셜 스튜디오로. 최종병 이근이. 어? 최종병 이근이 형 김혜선인데? 내 동기 최애 만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저는 처음 보는 냅니다. 이거는 프라임원. 프라임원 그랜라간이에요. 네, 프라임원 제품이고. 그리고 요 앞에는 팝업 시원인데 네. 제가 붙였어요. 그냥 아예 붙이셨네. 네. 원작 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구매 리스트에 한번 넣어야겠습니다. 어? 테니스 왕자. 와. 여기는 스포츠물을 주로 스포츠물을 또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야, 정말 내 취향 아니다. 근데 예쁘다. 아,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이돌 마스터랑 러브라이브 근본 중에 근본인 딱 두 애들을 시리즈로 좀 모아놨어요. 좋습니다. 야, 이제 이쪽은 다 모르는 애들. 하지만 홍대에 주로 상주하고 주로 많이 오는 그쪽 타겟팅으로 뭔가 한 컬렉션들인 네. 것 같아요. 네, 내 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와, 이제 이름도 뭐 많이 어렵습니다. 역시 내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됐다. 코미디가 왜 잘못돼? 코미디는 살아있다지. 이게 뭐야 지금. 만화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저기 죄송한데 여기는 조금 예, 저희가 한번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미소녀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섹션 오시면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천지짐, 어우, 갑자기 기분 나쁜 애들도 보이고. 어, 이거 전생의 슬라임이었건 간행가 뭐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너무 귀엽다, 이거. 얘도 조금 옛날 건데 최근에 나오는 거예요? 도라에몽을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저 작품이. 사람들이 정영돈이라고 닮았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하는 거 나오. 아우, 나 드디어, 나 여기 좀 여기까지 사실 여기 디귿자까지 답답했어. 아, 그래, 원펀맨 나옵니다. 아. 요 스태츄들도 이제 실물 요렇게 보니까 예쁘네요. 아, 너 귀칼 스태츄 라인입니다. 아, 어머어머, 나 이거 참. 너무 눈물 났네. 여기 얘도 그렇고, 어머. 어, 요즘에 한참 핫한 스파이 패밀리네요. 그러니까 최신 애니메이션들까지 다 컬렉션을 네. 하셨고, 다 이렇게 멋지게 전시하셨어요. 도쿄 리벤저스까지. 와. 야, 여기 텐겐 밑에 이 오비 날리는 것들. 사주랑 암주. 와. 너무 멋있다. 와, 이 주술회전 애들도. 이러면 자꾸 주종을 또 바꾸고 싶어. 어디 안 다녀야 돼? 자꾸 다니니까 확장하는 거예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도 뭐 메인 3인방, 그죠? 와, 여기 미쳤네요. 와, 실물 진짜 예쁘네. 하, 진격의 거인도 또 이런 거 모으면 끝도 없는데.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단독장 하셔가지고 뒤에 요거 벽 이렇게 해놓은 것까지도 너무 완벽한 것 같습니다. 딱 마지막 나가기 전에 여기에 포토존이 하나 있네요. 너무 예쁘네요. 나 여기서 사진 하나 찍었대요? 네, 그럼요. 아... 자, 이렇게 해서 JS 갤러리를 뭐 짧고 굵게 한번 탐방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섹션을 10개 정도 나눠주면서 각각의 그 연도별로 주제가 있었다라는 거. 몰랐던 섹션들도 구경을 하면서 또 그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애니메이션은 6개월 딱 한정이니까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6개월 안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또 들어볼까요? 아, 어떠셨어요? 이상호님 너무 뵙고 싶었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유,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이 너무
부족했나 싶어가지고 다른 전시 때도 한번 다시 와주시면 제가 그때는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도 노력한 성적들이 너무 보여서 또 너무 재밌게 구경하고 가고요. 홍대 입구역 경의선 7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 오시면 JS 스토어와 JS 갤러리 함께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5월 15일부터 지금 쭉 절찬리에 네, 또 갤러리 오픈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